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오늘은 아헬 블론드입니다. 안주는 고다와 염소 치즈, 견과류 구성된 치즈 플레이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헬 블론드는 크로크무슈, 브리나 까망베르 같은 흰 곰팡이 치즈, 샤큐테리, 가금류 요리나 바비큐, 기름진 생선 요리들이 잘 어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는 집에 있는 마른 안주들과 냉장고에 남아있는 치즈들로 1인용 미니 치즈 플레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빙 온도는 7에서 14도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차가움이 어느 정도 가신 후에 오픈하시면 됩니다. 잔은 고블리 잔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다면 와인잔을 쓰셔도 감상하시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아헬 전용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라피스트였으나 이제는 트라피스트가 아닌, 하지만 트라피스트 시절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다행히 맛만으로는 그 박탈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맥주, 아헬 블론드입니다. 아헬 브루어리는 벨기에의 하몽 아헬에 있는 세인트 베네딕트 수도원에 있는 양조장이고요. 아헬을 낳은 이 수도원의 뿌리는 재밌게도 벨기에가 아니라 네덜란드였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의 민스터 조약 때문에 네덜란드 내에서 미사를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네덜란드의 수도사들과 신자들은 바로 옆 벨기에에 예배당을 짓게 되죠. 세인트 베네딕트 수도원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에 바로 근접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예배당에 후에 베스트말러 수도원의 수도사 27명이 모여 이 수도원을 설립하고요. 베스트말러에 소속되어 있는 수도원이기 때문에 베스트말러의 자식 수도원, 도터하우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립된 세인트 베네딕트 수도원은 다른 수도원들과 마찬가지로 농장을 일구며 맥주나 치즈, 빵을 생산하고 인쇄나 가구 제작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수도원이 언급될 때마다 지겹게도 끼어드는 그 사건,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곳 역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독일군들이 무기 제작을 위해 양조장의 구리를 다 뜯어가 버려서 수도사들이 돌아왔을 때는 양조장은 완전히 해체되어 있었죠. 게다가 수도원은 네덜란드 국적의 수도사 2명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 터라 벨기에 정부의 피해 보상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인트 베네딕트는 새롭게 수도원을 재건하는 데 꽤나 고전을 하게 되는데요. 건물 건설도 계획이 반밖에 진행하지 못하고 주변의 토지도 매각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죠. 후에 모체 수도원인 베스트말러가 자금을 조달해주며 지원을 하게 되고요. 다시 재건된 양조장에는 베스트말러의 토마스 수도사와 로슈폴의 앙투안 수도사가 투입되며 양조장의 시작을 돕게 되죠. 그렇게 해서 1998년부터 아헬 양조장도 맥주를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트리플 스타일인 아헬 블론드는 2001년에 첫 출시를 한 맥주인데요. 처음에는 그다지 반응이 시원하지 않았던 모양이지만 병입 2차 발효로 방향을 약간 틀게 되면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아헬도 트라피스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죠. 하지만 슬프게도 수도사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아헬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두 수도사마저 2020년 베스트말러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건 곧 아헬이 트라피스트 맥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뜻했죠. 이렇게 2021년 1월 젊은 트라피스트 아헬 맥주는 ATP 마크를 잃게 되었지만 아헬은 여전히 베스트말러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트라피스트라는 텍스트는 잃지 않은 채로 이전의 품질과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벨기에의 사업가 장 토르망이 이 세인트 베네딕트 수도원을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장은 아헬 맥주의 품질 유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생산량을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좀 더 편하게 아헬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비록 타이틀을 빼앗긴 비운의 맥주이지만 하느님께서 여전한 모습으로 지켜주시는 듯한 맥주 아헬 블론드를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새콤하고 신선한 과일향들이 풍겨옵니다. 청사과나 청포도가 가득 쌓여있는 과일가게에 들어간 느낌인데요. 코를 찌르는 것 같은 신선한 싸한 과일향이 있고요. 잔에서는 사탕처럼 느껴지는 달달함이 올라오네요. 어린 배와 같은 약간의 새큼함과 달콤함,
청사과와 신맛이 크지 않은 신선하고 사각한 청포도의 맛들이 잘 어울려져 있네요. 부드러움에서 바나나가 살짝 엿보이기도 하고요. 정향이나 오렌지 껍질 같은 느낌들도 얼핏 보입니다. 기존의 트리펠들처럼 화려하거나 우아한 느낌보다는 많이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달콤함도 너무 커다랗지 않고 새콤함도 너무 크지 않고 씁쓸함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맛들이 작게 작게 느껴져서 어딘가 허전해 보이는 건 아니고요. 잔잔하고 은은하게 절제해가면서 꾸준하게 가는 느낌입니다. 이 은은함들이 정말 잘 연결되어 있어서 비는 구석은 전혀 안 보이네요.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줄 줄 아는 배려와 반듯함이 보입니다. 갑자기 코끝으로 훅 밀려들어와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과하거나 화려한 향수가 아니라 옆에 두고 몇 초 지나보면 어느샌가 코에 스며드는 향에 기분이 좋아지는 잔잔한 향수 같은 맥주입니다. 확실하게 무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맥주도 좋지만 이런저런 재미도 느끼면서 과하게 리액션하는 피곤함을 탑재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이런 맥주가 가을에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잔잔함은 자칫 모자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게는 모자람 없이 가고자 하는 목표치에 완벽히 다가간 듯 보이는 맥주입니다. 맛의 파트 하나하나가 튀지 않으면서 밸런스를 잘 맞춰가고요. 치즈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고다야 이리저리 맞추기가 어렵지 않은 치즈지만 염소는 아헬의 은은함에 살짝 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크래커에 이것저것 함께 올려 먹으니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사실 이 정도 페어링 푸드는 어느 트리펠에 가져다 놔도 사이좋게 같이 가겠지만요. 트라피스트라 하면 조금 묵직하거나 화려함이나 우아함을 제대로 발산하는 맥주를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헬 블론드는 대단하게 압도하는 분위기는 없지만 또 트리펠에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은 수수하고 향기로운 매력을 장착하고 있는 맥주입니다. 지금은 트라피스트는 아니지만 제가 트라피스트를 감상하는 피날레에 딱 좋을 풍성하고 폭신한 거품도 가지고 있고요. 트라피스트가 좀 아니면 어떻습니까? 평생 타이틀만 단 맥주만 마실 것도 아니고 세상살이도 꼭 대단한 직함을 가진 사람만이 만날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은은한 절제미로 인정받은 맥주이고 또 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잔잔한 위로를 받고 싶은 저녁 아엘 블론드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떠실까 싶네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오늘 저녁 맥주 마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었는데요. 부담을 좀 줄여보고자 고른 맥주가 바로 이 아엘 블론드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선택이 정말 완벽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저녁을 기분 좋게 감싸준 아엘 블론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프리미엄 에비스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맥주 한 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